예, 이제 이쪽에 또 작은 건물군들 한번 쭉 그냥 뭐 간단히 세변관에 비한다면 뭐 그렇게 이제 훨씬 더 격이 떨어지는 건물들이긴 한데 한번 쭉 이제 걸어가면서 가볍게 산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느티나무 수령 40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예, 수령 400년이면은 임진왜란 이후네요. 예. 네, 각종 작은 건물들. 아, 여기가 열두 공방이 있었구나. 열두 공방이 있었네요. 여기 이제 통영 지도라.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통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승당. 그러니까 이 한산도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청량교, 아, 미륵도가 이제, 청량교. 그러니까 운하가 생기기 전에도 미륵도 자체는 섬으로 봐야 되는 것인 것 같긴 하네요. 예, 거제계, 거제도가 상당히 좀 왜곡되게 작게 그려져 있네요. 예, 아, 견내량이 저기로구나, 견내량. 견내량이 저기고, 이제 성 바깥에 미전도 있고요. 성 안에만 가게가 있었던 건 아니네요. 세변관. 그러니까 성 내는 단연 세변관이 중심이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 그 성 내의 행정만 하는 행정관이 따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행정관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수영의 그러니까 통제사의 막하였던 것 같아요. 통영은 지금의 아, 그러니까 정유재란으로 칠량표 해전에서 패퇴한 뒤에 한산지정에 폐허가 되자 전란 후에 이쪽으로 옮겨왔구나. 거제도 오하포, 고성현, 춘원포 등을 거치다가 이덕형의 장계로 이경준의 지휘 아래 고성현 두룡포로 옮겼다. 소양지도, 아, 요 지도 좀 자세하게 보고 싶은데,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인번청. 이제 이세선 통제사가 건립하였으며, 공방의 물건이나 물건 등을 지키는 사람. 인번청. 번이란 말은 알겠는데, 인이 이 경우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인번청. 예, 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그 이름으로는 좀 특이한 이름인데요. 인번청. 이쪽에 이제 공방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군요. 여기는 치장방이라, 아, 야장방? 야장방이구나. 야, 치자가 아니라 야구나, 야. 야장방. 쇠를 녹여 화살초, 칼 등 병기. 그러니까, 이쪽에 그 대장간. 야장방. 은방, 주방, 석방이구나. 주석. 주석할 때 석자. 주방이 아니라 석방. 주석과 백등으로 은방. 네. 그, 독자적인 은방, 석방으로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 다시 말해서, 대규모의 상업시설이라기보다는 이 통제형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정도. 예, 그런 그 관의 일부였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는 소목방, 예, 소목 대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소목방, 그러니까 하나 하나의 기능별로는 굉장히 작아요. 서원방. 아, 화원방, 서원방이라 화원, 화원방. 무인 초상화, 각선 부분. 화원방.
상자방. 여기는 청방. 이게 이제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들. 그렇죠? 청방과 입자방. 말총들. 아, 그래서 만든, 예, 이제 관원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12공방. 뭐, 다 최근에들 다 이제, 화자방, 안자방, 요거는 이제 신발하고, 네, 그런 것들. 동계방, 네. 석수조, 물을 저장하여 자개 등을 갈고 닦는 그걸 한 곳이다. 공내현. 얘는 뭐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좀 제법 큰데, 백화당. 이건 좀 그 비교적 크네요. 개 중에는. 백화당. 이경준 통제사. 아, 중국 사신 등의 손님을 맞이하는 접견실이자 비장청인데. 그래서 좀 크구나. 아, 일종의 영빈관 같은 데네요, 여기가. 세병관을 이제 그 객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객사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관청이라는 의미이고요. 그 한자 그대로의 객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객사죠, 이게 객사라면. 저 위에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모르겠다. 기왕에 왔으니까 한번 저 사람들 내려오는 거 아까 제가 봤거든요. 그 사람들을 코스대로 한번. 아, 이거 세병관 구경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 생각보다. 근데 워낙 중요한 데라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아이고, 뭐 준비 부족이죠, 뭐 준비 부족. 준비 부족. 그러니까 통영 지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 탓이죠. 나름대로 그 통영과 거제 여기를 묶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좀 컨텐츠도 있고요. 짜임새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됐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달라가지고 어떤 포인트가 좀 강한 데도 있고 조금 약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통영 거제 요 일대는 상당히 추천할 만한 어떤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추천할 만한 방문지가 아닌가. 자, 이렇게 바다도 잘 보이고요. 이 세병관 요 일대가 잘 보이네요. 통대형 조망, 포토존, 동피랑 동포루. 저쪽이 동포루인가 보구나. 저쪽이 미륵산. 여기가 서포루. 동포루, 서포루. 글쎄. 아이고. 예, 저 마지막 날은 좀 일찍 상경하려고 4시간을 좀 일찍 끊어놨더니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사실 예,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훨씬 더 이제 늦게 가는 차편을 예약을 했을 텐데, 잘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준비 부족이고 또 막상 와서 보니까 막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준비 부족과 겸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는 뭔가 일종의 우물? 우물 같죠? 우물. 우물 같습니다. 과연 여기 산 위인데도 이렇게 물길이 흐르네요. 여기는 이제 고립돼서 항구하는 그런 데는 아니라서 우물. 그런 고립된 상황을 상정한 그런 의미의
수온 확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이렇게 성내에 무물이 따로 있네요. 어이구. 대랑 이제 요 일대가 그 통영성 읍성의 이제 거의 북쪽 한계였겠죠. 제가 보기에 이제 여기는 뭐 이렇게 큰 도회지, 대도회지가 들어설 그런 곳은 아니고요.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또 이제 내려가는 거죠. 예. 요 좌우의 윙 쪽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뭐 자세하게 이쪽에 아 저게 무슨 유적 발굴 현장인가 봐. 그러나 지금 그런 것까지 지금 자세하게 보기에는 예. 관리상의 이유로 일단 또 영상 또 바꿔봅니다.